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니케인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한테 첫 번째 드랍된 새로운 무기는 NUD라는 물리기관 단총입니다. 육발사수 옛날 안티옵 D처럼 생긴 무기예요. 이 무기의 속성 조합이 뭐가 좋을까 확인하고 제가 생각한 우주 종결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스탯스를 보니 다 좀 낮은 편입니다. 사거리는 16m 정도이고 조준 지번 55밖에 안되고 안정성과 조작성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이번 시즌 안정성 변경으로 낮은 안정성은 좀 아쉽긴 해요. 모르신다면 이번 시즌부터 안정성이 높을수록 비극 반동은 덜어집니다. 스탯은 보니 좋은 점도 있어요. 15줌은 높은 편입니다. 저는 운이 좀 있었어요. 쓸만한 버전이 받았어요. 여기 보입니다. 화살촉 브레이크 종료로는 반동 방향은 100으로 시킬 수 있고 정밀 조준 탄약을 추가하면 사거리는 18m가 됩니다. 이 무기의 최고 사거리는 불보와 정밀 조준 탄약과 사거리 걸작 조합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거의 23m가 됩니다. 하지만 불보는 안정성과 조작성 디버프가 있어서 우리 불보는 원하지 않아요. 원래 사거리가 그다지 좋은 무기가 아니어서 데미지 범위 안에서 적을 쉽게 잡기 위해 화살촉 브레이크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반동 방향 버프 때문입니다. 속성 확인해봅시다. 이 무기에 새로운 속성 2개가 있어요. 균열 유지는 수류탄을 투척하거나 중전 근접 공격을 대상에게 적중시키면 무기 안정성, 조작성, 사거리의 충적 보너스가 부여됩니다. 궁극기를 사용하면 최대 충접이 부여합니다. 기간 단총 스탯 보너스 얻는 속성이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속성 작동을 위해 수류탄이나 중전 펀치가 필요한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여린 집중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작동하가 피해를 받기 전까지 이 무기의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피해를 입지 않으면 사거리가 증가 효과가 되돌아옵니다. 스탯 버프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지만 지금 이걸 읽어보니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다른 제가 좋아하는 스탯 버프 속성이 있어서요. 그럼 어떤 속성 조합이 좋을까요? PvE에는 무자비한 먹이 쟁탈전과 데미지 증가 속성 조합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관란이나 다중저지 탄창. PvP용으로는 조합이 좋은 것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널 시야와 다중저지 탄창의 작동을 위해 지휘전전 필요가 있어서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원하는 조합은 이렇습니다. 앙커와 관란. 앙커와는 기간 단총에 참 좋은 속성입니다. 정밀샷으로 적을 처치하면 사거리 보너스 받고 몸샷으로 처치하면 안정성 보너스 받아요. 꿀벅에도 제가 이 속성만이 사용해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 조합을 되도록 빨리 얻으면 좋겠어요. 이 무기 어디에 얻을 수 있어요? 저한테 일반 엔그램으로 드랍되어서 월드랍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속성 조합을 찾을 거예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